경기 분류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경기 스페전반 자재를 유통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직원을 한 20명 정도 되고 매출은 한 2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또 저희가 대표님이 참 좋아하셔서 좀 같이 경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벤트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구매하세요? 아니 무료. 저희가 이제 길에서 비조해서 12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 모티브로 해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이제 그 동네가 달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눈 뜨면 앞 집 앞에 버리고 갔거나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다가 데리고 오다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 혼자 작업할 때는 고양이들이 안 그렸어요. 처음에 좀 어둡고 조용한 그림만 그리다가 이제 남편 만나면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를 그때 처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이제 제 인생 밝아지니까 그림도 밝아지더라고요. 뭐 샀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네. 어이 너무 귀엽네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준비됐어요? 이거 먼저. 26만 주고. 네. 시작! 26. 자 가자. 야 가라. 자 받아. 성공! 이리 와. 오늘 콘센트 잘 뽑고 다녀야겠죠? 2번 엠블럼 스티커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이 찍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 유튜버예요. 저희 호너스쿨은 창단 45주년에 기념해서 만든 패키지이고 하트 하이라이트, 리조트, 홍보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구매하시면 10% 더 할인받을 수 있으시니까 꼭 안내처 들려주세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싼데 이게 원래는 370만 원 정도 안내처인데 저희가 그룹사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350만 원. 많이 감사합니다. 선수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선수 제일 좋아해요? 라마스 선수. 안녕하세요. 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호 선수.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신 지 며칠이나 된 거예요? 네, 오신 지 한 4일? 4일? 좀 어떤 걸 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비밀로 남겨. 아, 비밀이에요?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좀 그래도 부덕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면을 이어가지고 패도 안 했고 또 골도 넣었잖아요. 골이야 저는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근데 얻어 걸렸다기보다는 딱 위치 선정이 좋았는데 딱 들어가면서 한도의 헤딩이 잘 따라가지고 그게 사실 한도가 도움이거든요. 근데 빗물 때문에 잘 안 보였나봐요. 상대 수비수 안 맞았는데
3대0 도움으로 기록되어야 돼요. 지난 경기 때 되게 생각보다 좀 세지 선수 부상으로 좀 일찍 들어가셨는데 첫 경기 또 비도 너무 많이 와서 그때는 뭐 정신없이 그냥 한 것 같은데 부산이라는 팀에 와서 생활은 어떠십니까? 아, 생활은 만족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다 이제 조금씩 다 친해져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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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s 100 match. Very happy today. Family come. Yes. Very good. Beijing. Namas 100 match. Legend? Legend? Portuguese. Normal. Normal. 뭐 보십니까? 네? 무슨 영상이에요? 벨링어. 아, 벨링어. 민혁 선수, 오늘 정연 전기물류 게임입니다. 제가 두번 다녀왔잖아요. 오늘 좀 비가 안 오니까 괜찮죠? 날씨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잔디가 진짜 좋아요. 지난 경기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 치고는 배수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번 주요? 네. 네, 엄청 좋았어. 치고는 네, 너무 잘 빠지던데. 뭐만 들었는지 참 좋습니다. 찾아봐야겠다. 오늘 진짜. 저 에어컨 이거 쿠션이고. 어? 쿠션이고. 아 이거. 너 얘기할 때는 여기 항상. 아 역시. 주머니 이렇게 넣으면 힘드니까. 쌤, 유해이 선수 왔잖아요. 네 왔습니다. 이제 일본 통역은 누가 담당하시는지? 저 전남에서 통역사도 같이 트레이드 됐다. 맞습니다. 어? 이런 스태프들도 트레이드가 같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이건 통역사도 같이 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우리 알리 선수가 저희 전남 가면서 이제 알리 이제 통역사 형이었던 이제 프랭크 형도 같이 갈 것 같고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유에이 선수 통역사도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봤어요. 오늘 진짜 진지하세요. 아시아 최고의 피지컬 코치가 뭔가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해서 또 웜업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지 얘기했습니다. 아까 영애쌤한테 엄청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시던데. 그냥 뭔가 준비를 할 때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찍어 사진을? 사진 어떻게 찍어? 거의 셀카 찍어. 신박한 팬서비스인데요. 열심히 해야지. 아니 경기장을 옮기면 네. 장례 아나운서 분들도 체크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만큼 또 많이 옮기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구덕이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시아대는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긴 좀 더 오밀조밀하게 팬분들 계시고 그래서 응원 유도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돼서 위자대 당 치킨이 7 명?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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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뭐 선수들이 더 잘할 거야. 모든 거 그냥 다 쏟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 같이. 좋아. 지금 안 되는데 괴롭히는 거. 항상 홈 경기마다 이렇게 유스 선수들이랑 우리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 원래는 다른 팀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방해한다고 좀 안 하는데 이제 유스 애들 이렇게 공수해 주면서 지켜보고 하면 경험이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또 최강희 감독님이 또 가 계시니까
어, 뭐. 그렇죠? 관심도 가고 더. 연락 안 옵니까? 좀 잘 봐달라고. 한 번씩 왔다 갔다 보니까. 홈경기 못 풀 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경험을 하는데 어떠셔요, 실제로? 제가 했던 거 비교하면. 그리고 뉴스 지금 현시 출정식을. 부산의 최기정 씨입니다. 지원하는 잘 돌아온 분이 재미가 없나요? 이제
Yeah!
조금만 들어갈게요. 조금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 아, 진짜. 아,